이게 뭐지? 자, 오늘은 거의 와 같은 그 땅속 뿌리? 그런 걸 갖고 왔어요. 뭔가 써본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참 좀 그렇게 생겼네요. 이름은 홀스 레디쉬랍니다. 말하고 레디쉬 뭐야? 아무튼 홀스 레디쉬. 이것은 겨자과의 서양 매운 냉이란데요. 뭐 특이한 향과 톡쏘는 이거 와사비 아니야? 네, 맞습니다. 양 고추냉이래요. 서양 고추냉이. 역시 서양이라. 자, 그래서 오늘은 서양 고추냉이 먹방. 일단 손질부터 할까요? 아, 뭔가 눈이 좀 맵네. 손질했습니다. 방금 저희 엄마가 맛을 좀 봤는데 소리 지르면서 막 이랬어요. 저는 뭐 후추나 겨자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음식 막 겨자 막 뿌려서 먹고 자신 있어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하네. 너무하네 진짜. 어? 여러분들 장난 아닙니다. 진짜 거짓말. 아, 말도 안 나. 거짓말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씹을 때마다 계속 그 스프레이 파스를 이렇게 뿌리고 있는 것 같아요. 혀에 닿는 순간 파스 한 통, 살짝 그 즙이 여기 목구멍에 닿는 순간 파스 두 통. 아, 진짜 이거는 미친 맛이에요. 정말 상상이 안 가실 겁니다. 이걸로 몰카 같은 거 하면 살인미수예요. 살인미수. 솔직히 이만큼도 인정해줘야 된다. 상상도 못할 맛이에요 진짜. 컴다운 컴다운 컴다운. 딱 이 정도씩은 먹을만하네요. 자, 자신만만하게 이거 홀스 레디쉬 다 먹겠다고 딱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. 근데 그냥 먹기는 힘들어가지고 고기랑 먹으면 맛있다 해서 고기를 조금 갖고 왔습니다. 이렇게 먹는 거구나. 근데 이제 고기가 다 떨어졌습니다. 원래 다 먹고 멋있게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1%도 못 먹은 것 같네요. 그래도 저는 이런 겨자 같은 매운맛에 살짝 일가견이 있어가지고 이런 매운맛을 느끼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불락당하는 그런 기분. 자, 그래도 여러분들께 한번 그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이런 겨자 같은 톡 쏘는 매운맛을 이제 휘발성 매운맛이라고 하는데 방법은 절대 코로 숨을 쉬지 않으면 됩니다. 근데 입에서 내뿜 그 진기가 눈으로 들어가서 막 눈물이 나네. 이거는 너무 강해요. 너무 강해서 그 기술조차도 안 먹혀. 한번 이 휘발성 매운맛, 휘발성 날아간다는 뜻이죠. 일부러 매운맛을 날려서라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뜨거운 불을 써서라도 한번 매운맛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조금 더덕구이 느낌이 좀 나네요. 오, 좀 맛 먹음직스러운 냄새가 나는데? 별 맛은 없네. 자, 서양
서양 고추냉이 먹었으니까 이제 동양 고추냉이. 동양. 솔직히 좀 궁금하긴 한데요. 한번 동양 고추냉이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